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오늘은 GTX 신호선에 대해서 요즘 GTX 신호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A노선은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GTX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도심의 접근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기본이 된 거죠. 그래서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다. 급행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하 40m에서 50m 공간을 활용하죠. 그동안은 뭐 전철 같은 경우는 꼬불꼬불 가는데 이 지하니까 직선 거리로 가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짧은 거리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전철은 뭐 3, 4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빠른데 앞으로 100km 이상, 최고 시속 200km 이상으로도 운행할 수 있는 신개념 광역 교통수단이다. 앞으로 획기적일 것 같죠. 예,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통망 확충은 이제 우리가 뭐 GTX다 아니면 주변에 뭐 전철역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 호재로 작용하죠. 큰 호재죠. 그래서 길 따라 아니면 도로가 생긴다, 철도가 생긴다. 그만큼 이 교통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식처럼 쓰인다. 왜? 교통호재 3승의 법칙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3승이냐. 첫 번째 발표하면은 오르죠. 또 착공했다고 더 오르죠. 또 준공하면은 또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3승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3단계에 걸쳐서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선 이제 GTX C노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덕정에서 삼성동 오고 또 수원에서 삼성동 이렇게 오는데 지금 역이 새로 추가가 됐죠. 인덕원과 왕십리역이 지금 하나 이렇게 두 역이 앞으로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덕원도 뭐 한 달 사이에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랐네. 그래서 막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GTX의 파장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이 양주 덕정, 그래서 강남까지 74.8km 구간인데, 뭐, 물론 뭐 4조 이상의 그 금액이 들어가고요. 개통을 하면 또 삼성에서 수원 또 있죠. 그래서 의정부 삼성, 또 이게 74분 걸렸어요, 그동안. 근데 단 16분에 걸쳐서 삼성동까지 온다니까 굉장하죠. 예, 또 하나 수원 삼성도 마찬가지로 78분이 걸린 거를 22분에 바로 주파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고 앞으로 수도권에서도 뭐 서울 못지않게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기대를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지금 C노선이 6월에 우선 이제 협상자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확정이 됐고요. 기존 10개 역 외에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 설치를 좀 하자. 아직은 이제 유력하다. 지금 이제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닌데 거의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C노선이 올해 말까지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역을 추가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까지 이제 완전히 체결이 되면 그때 지금 그 전까지는 뭐 추가나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GTX 노선이 이렇게 빠르게 수도권에 되면은 가장 수혜지는 어디냐? 강남이죠. 다 강남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다 몰려서 일하다가 또 쫙 빠져나가고 그래서 GTX의 C노선 지금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GTX가 지금 A노선은 지금 저 2024년까지 완공 예정에 있고 이건 2027년까지 완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6, 7년 몇 년만 있으면 또 이제 C노선, B노선 다 이렇게 착공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 또 그 인구가 젊은 인구들이 지금 외곽에 많이 있죠. 그래서 빠르게 이동 가능하고 그만큼 가치는 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